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리막길 다운힐 영상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사직공원으로 내리막길 하는 그 모습인데, 여기가 일반적인 지역에 내려갔을 때도 많이 나오는 헤어핀들이 있는 곳이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갈 때는 약간 짧은 턴이 많고, 사직공원 쪽으로 내려갈 때는 길게 길게 회전이 되는 코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매번 뭐 설명도 드리고 또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 타서가 아니라 혹시 저보다 못하는 분들이 있고 내리막길에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작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요. 자, 보시면 늘 얘기 드리지만 이게 커서가 보이면 딱 좋은데 이 안쪽에, 회전하는 안쪽에 이쪽 부분을 이용을 해서 돕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왜 이쪽을 도느냐? 만약에 돌발 상황이 되면 중앙선 쪽까지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전하는 안쪽으로 돌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늘 알고도 또 알고 또 알고 매번 듣는 아웃 인 아웃. 근데 요거 하나는 항상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웃 인 아웃인데 안쪽으로 붙이를 못하세요. 왜냐면 넘어질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스스로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고 보통 일반적인 도로는 이 안쪽에 뭐 크게 위험한 게 없지만 지방도로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비온뒤뭐 이런 경우는 토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러면 토사를 보면 뭐 깜짝 놀래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오버해서 모래에서 미끄러지면서 낙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쪽을 조금 위험해서 이용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시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안쪽을 돌고 이 바퀴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다시 안쪽으로 감아돌죠. 안쪽으로 감아돌고 안쪽 차선을 따라서 돕니다. 그런 후에 다음 회전 구간이 있어서 직선으로 가다가 다시 안쪽으로 붙어줍니다. 안쪽으로. 자, 보시면 안쪽에 있는 공간이 더 좁죠. 바깥에 있는 공간이 이쪽 공간보다 좁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회전을 해주시고 다시 중앙에 있어 주시면 돼요. 중앙에 위치를 하시고 내려가다가 차가 반대편에서 올라올 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다 보시면 안쪽, 이 바깥쪽이 공간이 많죠. 만약에 차가 위험하게 온다든가 그러면 이 밖으로 밀려나는 건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위치해야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가고 가끔가다 이제 노면에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노면에 포트홀이나 이런 거 회전을 보면 지금 여기도 약하게 회전인데 보통 일반적인 라이더분들은 이렇게 회전해서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저의 경우는 그냥 여기서 안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바로 안쪽으로 돌아서 최대한 요 보이시죠?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 형태로 붙어 주셔야지 돌발이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중앙선 쪽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상황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S자인데 일직선으로 가서 안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해서 자전거가 롤링이 별로 없어요. 롤링이 없고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살짝만 움직여도 충분히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안쪽으로 붙어서 회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위치했다가 다시 코너가 나오면 다시 안쪽으로. 여기서 마찬가지 자 잠시 보면 이렇게 차가 오는데 이 차를 올때이 차가 중앙선 쪽으로 붙어오는 게 아니라 차는 차선 안에 꽉 차게 돼 있어요. 거의 그 차선 안에 꽉차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오다가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론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들도 간혹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선은 우리들만의 룰이잖아요. 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리막을 갈 때도 중앙선을 넘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중앙선은 완전히 100% 시야가 확보되고 차량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리고 대회에서 전면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중앙선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넘으면 자꾸 넘는 게 연습이 되고 습관이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앙선은 넘지 마시고 차는 넘어서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서 온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오른쪽에 도피 공간이 있으니까 도피 공간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오는 차를 갖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중앙선을 붙어서 돌고 그다음에 가운데로 와서 자, 지금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 딱 봐도 도로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S자. 근데 일반적인 라이더들은 S자를 돌때 S자로 그대로 가요. 근데 잘 타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 보면 S자로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을 보고 직선으로 그냥 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안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안쪽에 붙어서 그다음에 다음에 안쪽으로 붙으면 거의 직선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직선 형태로 갈 수가 있어서 그 형태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여기서 무슨 드라마를 찍고 있는지 영상을 찍고 있어서 살짝 나왔는데 다시 안쪽으로 감아들고 그러면서 돌면 됩니다.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내리막을 갈 때는 내리막을 갈때이 북악 스카이웨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이 빠르긴 맞지만 어느 정도 운전을 잘한다는 전제 조건, 라이딩을 잘한다는 전제 조건 이두 사람이 붙었을 경우 자전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차가 앞에 간다 그러면 무리해서 추월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를 내가 내리막을 시작을 하려고 할때 차량이 간다 그러면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내려가시면 이런 차량 뒤에 붙어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이런 불필요한 행동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고, 예.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차량 있을 때도 마찬가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지만 북악 스카이웨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도를 갖다가 연습을 되면 전국에 어딜 가나 헤어핀에 나오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고급진 기술로 넘어가려면 자전거를 이제 눕히는 기술을 해야 돼요. 자전거를 눕혀서 그 린아웃을 할수 있는 자전거는 눕히고 몸은 밖으로 나와서 체중을 실어서 접지를 해주는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자전거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좋아진 후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초보분 내가 좀 내리막길이 공포가 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조금씩 조금씩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랑 같이 타시는 분이나 저한테 배우겠다고 한 분들한테도 항상 똑같은 형태로 알려드리고,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가는 라인을 따라오라고 해서 그 라인을 숙지하게끔 하는데 그런 형태로 숙지를 하셔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할수 있습니다. 알아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리막길에서 또한번또 떠들어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